안녕하십니까. 예, 엑시오스의 알테라를 맡고 있는 함석필입니다. 지금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TV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떤 DVR이나 그리고 CCTV 그리고 여러 가지 방송용 장비들 중에 그 비디오 그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뭐 스케일러라든가 디인터레이스드라든가 또는 그것과 연관된 어떤 비디오 인터페이스들. 그런 것들을 지금 현재는 일반적인 그 SoC 형태의 어떤 그 정해진 기능들을 일반 유저들이 모디파이해서 사용하는 개념인데, 그렇게 쓰다 보면은 칩들도 여러 개 필요하게 되고, 그리고 내 입맛에 딱 맞는 어떤 기능 구현을 함에 있어 제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근데 알테라 같은 이런 FPGA로 구현을 할 경우에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 딱 맞는 어떤 정해진 그 정형화된 IP 기반으로 일반 유저가 그 내가 구현하라는 비디오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최적화된 그 형태의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알테라 FPGA를 가지고 그런 비디오 IP들과 그리고 그것과 연계된 인터페이스들과 그리고 그것들을 각각 그 구현하면서 연결시키면서 그 직접 최적화된 그 어떤 커스터마이즈 기법까지도 그 알테라 툴을 통해서 만들어보는 과정을 배우시게 될 거고,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그 간단한 연습 게임 정도를 그 데모 보드를 통해서 같이 한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일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. 왜냐면은 그 비디오를 기존에 접해보신 분들이라면은 그 비디오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나 그리고 그 어떤 부분을 그 건드렸을 때 어떤 파라미터들을 건드렸을 때 어떤 그 아웃풋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경험치가 있으신 분들은 이 FPGA를 써보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그런 어떤 그 방법론적으로 개발하시면서 접근을 못 하셨거나 또는 그것과 더불어서 FPGA에 대한 어떤 기본 그 개념들이나 그런 게그 많이 접해보시지 못한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그 가급적이면은 우리 일반 시중 서점에서 많이 나오는 따라하기 시리즈처럼 프레젠테이션 자체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기능 위주로 그 선별을 해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. 이번 그 따라하기 강좌에 어떤 성격의 어떤 분들이 이 강좌에 참여를 할지 모르겠지만, FPGA에 관심이 있으시거나, 그리고 비디오 시스템에 관심이 있으시거나, 또는, 한정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에이징이 실증이 나셨다거나, 그런 분들에 대해서, 최적화된, 그리고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, 과거에는 분명히 FPGA가 쉽진 않았습니다. 근데 점차 툴이 유저 친화적으로 발전이 되고 있고, 그와 더불어서 칩도 최적화될 수 있게 다양한 그 형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, 뭔가 또 최적화에 관심이, 그런 식으로 최적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, 이 강좌가, 쉬우면서도, 또, 비디오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뭔가, 쉽게 접근을 하셔서, 아, 요런 방법도 있구나, 라는 거를 배워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배워가시길 바랍니다. 그러면 11월 20일 이제 알테라 FPGA를 이용한 비디오 시스템 따라하기. 그때 그럼 이제 온라인 세미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